안녕하십니까? 이번 사회복지사 주민조직화 역량강화 교육과정 사람이 모이는 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할 시민교육 콘텐츠 연구소의 강정목 소장입니다. 이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하고 그리고 그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뭔가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방법론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실제로 주민들을 조직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또 이 설명만으로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마 실습 과정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아마 삽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명과 실질적으로 또 적용 장면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나의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그렇게 재밌는 것만 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 가지 뭐 갈등 사항이라든지 쟁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내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좀 효과적으로 토론과 토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회의를 할 때 가장 힘든, 진행자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실 때 다른 분이 얘기도 끝나지도 않은데 다른 분이 중간에 끼어들 때 그때 여러 가지 또 이제 화가 나는 분위기가 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안에서 그걸 조정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자, 토킹 스틱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론과 토의를 마을 주민들 할 때 이제 말씀하시는 중간에 계속 말을 자르고 또 그 자른 데서 또 파생돼서 공격을 하고 또 말 또 자르고 자 이렇게 되면 본질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곁가지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납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의 주제를 가지고 사례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의대생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정부 측 입장은 찬성, 그 다음에 의사협회 측입니다. 의사협회 측은 반대이겠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대생 정원을 정부에서 늘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의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의료 질이 높아질 거냐라는 거죠. 높아지죠, 그게. 아니, 그게 높아지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안 높아지죠. 생각해 보세요. 높아지죠. 사람들이 많아지죠. 아니, 생각을 하고 말고도 없이 수가 많다고 높아진 건 아니죠. 아니, 지금 당장 병원에 의사가 없어 죽겠다고 난리라고 지금 전원 죽겠다고 하는 건 아닌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도시는 엄청 지금 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의료 선진국인데. 동사무소만 가봐야겠지. 면사무소 가보세요. 면사. 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예, 아마 더 마을의 이익과 실질적인 어떤 자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다루는 이슈에는 더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무슨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뭐냐면 중간에 계속 말을 자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논의를 하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림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나를 말을 자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논리 구조를 갖다 생각하지 그 본질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뭔가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기 위한 도구를 활용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요 앞에 보시면 예, 이렇게 이제 마트리오시카 나무 인형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오카리나예요. 상관없어요. 이런 막대기.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명명을 하죠. 자, 뭐라고 명명하냐면 토킹 스틱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말하는 막대기죠. 방법은 뭐냐? 이것을 잡은 사람만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잡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고 경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냥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시간을 합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잡는 시간은 일단 한 30초 정도로 30초에서 한 40초 뭐 그 사이로 한번 시간 한정하고 똑같은 주제, 여긴 정부 측 입장, 여기는 의사협회 입장에서 의대생 증언이라고 하는 이슈로 한번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40초의 시간은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 다시 시작해 주시죠. 네, 사실
의사들, 정원이 의사들의 어떤 입장도 또 증언하라고 하네.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명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의사를 다루는 일들을 하는데 과연 수를 늘린다고 해서 네, 이거 조금 더... 아, 잠시만요. 예, 아직 끝났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신 건 얼른 맞춰주시고요. 예, 마무리 해주십시오. 자, 제가 토킹 스틱을 들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게 제재를 드렸죠. 자, 제재를 드렸을 때 우리는 합의를 받습니다. 이걸 드신 분에 한해서 발언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를 보지 않고 제재를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말을 안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의를 받기 때문에 그 합의를 근거로 해서 제재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걸 끝까지 경청하는 것,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중간에 어떻게 진행하는 장면, 이 장면들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서 실제 현장 주민 조직 현장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뭐 손가락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동전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인 1표가 아닌 자신이 가진 액수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의 투표권을 배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견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의견들이 이제 도출이 됐잖아요. 이 도출된 의견을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예산과 역량 안에서 우리는 그걸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실행할 수는 없죠. 모든 건 다 기회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안건을 선택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는 방법이 다수결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자, 1번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뭐 손 드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이제 부작용이 있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안건 중에서 1번도 좋긴 하지만 4번도 좋고 6번도 사실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손을 들으면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겹게 안들을 냈는데 하나도 선택을 못 받은 안건을 내신 분은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과 이런 것을 좀 합쳐서 새로운 것들을 갖다 만들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나오는데 다수결은 그런 전략을 내기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동전을 활용해서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다섯 개의 동전이 있잖아요. 이 동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정도를 표시해서 마음에 드는 데다가 뭐 한 개를 놔도 되고 세 개를 놔도 되고 두 개를 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가지 안건 중에서 실제로 실행할 세 안건을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전을 위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뭐 하나 놔도 되고 두 개 놔도 되고 세 개 놔도 다섯 개를 다. 아, 갑자기 몰빵이라는 얘기가 나올 뻔했네. 네. 예, 2번, 3번, 5번, 7번에 역시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예, 800원. 자, 요것도 7번, 예, 채택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더 2번, 3번을 같이 이제 채택을 하는데 두 개지를 적절하게 섞은 하나의 항목으로 좀 만들어 문장을 좀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추 팀장님이? 예. 공간에서 모임을 가지고 모임 후기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요. 모임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중에 우리가 좀 갈등을 좀 줄이고 예,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어떤 분위기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자, 여기서 이제 본인이 낸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됐는데 아, 거기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없죠.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과정을 계속 함께 했기 때문에 채택된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불만의 어떤 정서를 갖다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모임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자, 그 평가와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의미있고 재미있게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죠. 시작을 잘 해도 끝을 마무리를 잘 못하면 전반적인 평가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관하실 때 많이 겪어보시고 공감하셨던 내용이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그림과 사진을 한번 도움을 받아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과 과정에 대한 인상 깊은 평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시면 뭔가 파란색과 빨간색의 손이 이렇게 맞잡는 예, 손가락을 거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뇌와 심장. 그래서 뇌와 심장이 이렇게 반반씩 결합된
뭔가 이게 상징성이 높은 사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활용하실 때 지금 이제 화면이라서 교육교재에서 제가 그걸 못 넣었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광고라고 하는 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상징적인 것들을 갖다 탁 주는 거죠. 특히 이제 공익 광고 같은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게 검색을 하셨을 때 예를 들면 뭐 공익 광고 사진 이미지로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이미지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다 종결이 되었을 때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의 소회를 나누는 의미 있고 재미있게 나누는 포토 스탠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회를 나누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되게 고생했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보통 하시죠. 어떤 것을 하시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람도 비슷하게 하고 그럼 이제 한 중간쯤 오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뭐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이 소회들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인상을 좀 인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림의 도움을 한번 받아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포토 스탠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 2020년 한 해가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자, 각자의 2020년은 어땠는지 여러분들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일단 한 장씩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장 컬렉션 하셔도 되고요. 거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두 개 다 표현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올해 각 나이의 2020년을 표현할 언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한 2, 30초 정도.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셨죠? 예, 그럼 저부터 저는 요 사진을 골랐는데요. 요게 이제 두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고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인데 저는 이 가면을 2020년대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던 마스크처럼 느껴졌고요. 근데 이제 서로 2020년도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관계가 서로 많이 단절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손을 맞잡고 있는 이 사진이 결국엔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도 잘 또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의미 있게 좀 다가왔어요.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예. 이 사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런 이런 레토릭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오. 네, 좋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아니었으면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물론 이제 개인적 소회들이 많으시지만 사실 좀 대동소이한 그런 어떤 얘기들, 코로나 때문에 걱정스럽고 그러나 좀 여러 가지 감사한 것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림을 타고 사진을 타고 얘기할 때는 다양한 그거에 대한 관점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미처 보지 못했던 상징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지 같은 것도 왜냐면 광고는 짧은 한 컷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굉장히 압축적 상징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여러 가지 인터넷에 이런 상징적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축적해 놓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나 소회 평가에도 활용하시지만 중간중간에 모임의 어떤 평가라든지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든지 마음 열기 프로그램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토 스탠딩이었습니다. 네.